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 4 마지막 시간입니다. 102강입니다. 지금까지 성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과 비대면이지만 하느님을 얘기할 수 있고 교회를 얘기할 수 있고 세상을 얘기할 수 있고 인간을 얘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102강을 통해서 현대 세계에 관한 3호권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 세계에 관한 3호권장 인간 소명이 무엇인가, 또 인간 활동의 뿌리가 어떤 것일까,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책임은 뭐냐 하는 관점들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권장이 말하고 있는 인간 소명은 무엇일까? 네. 현대 기술의 진보가 세계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AI까지 나왔고, 인공지능은 뭐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쉬리가 건드려져가지고 말을 걸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과 공동체 성장과 발전은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형제애와 상호 간의 깊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뽑아서 둘씩 파견하면서 당부한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뽑아가지고 당부한 것이 정확하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 형제, 두 번째 무소유,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민폐 끼치지 말고 비난 금지해라. 아, 네 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둘씩 파견했지 않습니까? 둘씩 파견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형제애를 나누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나 사목은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또 서로 형제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다가 서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형제애, 첫 번째도 형제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소유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지팡이는 들고 가지만 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우리는 정말 그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건데, 무소유는 뭡니까? 무소유는 아무것도, 돈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나누라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체리티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신뜰에 뭐 속옷도 두 벌 입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뭐냐 하면은 절대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돈에 의지하지 말고 또 옷에 의지하지 말고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 믿음을 두라는 겁니다.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두고 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일이 그르치는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형제애도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민폐, 아니, 세 번째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형제의 무소유, 무소유는 우리의 태도죠. 무소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라. 네 번째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폐 끼치지 말고, 정말 비난을 금지하라.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한 집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복음을 선파하지만,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만히 두고 먼지만 털고 나와라. 발에 묻은 먼지만 털고 나오라는 건 뭘까? 우리도 소금 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밖에 있다가 방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거룩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이방인 지역은 이방인 지역을 떠나가지고 거룩한 땅을 갈 때 먼지 털고 들어가고, 우리도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런 네 가지 예수님 제자 되기에 마음과 태도, 마음은 어떤 거라고? 형제를 나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소유와 비난과 민폐 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한 가족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 인간과 공동체 성장과 발전은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형제애와 상호간의 깊은 대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개인과 사회 성장과 발전은 공동선, 공동선 증진과 인간 존중에서, 존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공동선 증진은 의식주, 생활신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의식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생활신분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럴 때 공동선이 증진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소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소공동체 강국에서 이렇게 도입한 것처럼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파트 문화를 얘기했었죠. 차이 문화. 차별까지는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차이 문화. 한 단지에 큰 평수, 작은 평수 같이 있는 거죠. 뭐 같이 있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이 거꾸로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소공동체가 그래도 잘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은 주택들이 있는 곳에서 잘 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소공동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가치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공동선, 의식주 문제, 그렇잖아요. 여기 당연히 나오잖아요. 공동선이 증진되려면 의식주와 생활신분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어야 되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소위 얘기하면 그런 거 뭐라고 하잖아요. 말씀 안 드릴게요. 그죠? 그런 의식을 발현한, 뭐 옛날에 항공기 논란도 있었고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공동선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의식주와 생활 신분의 자유로운 선택뿐만 아니라 가정 형성도 그렇습니다. 이 가정 문제도 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예, 마트리움은 그 혼인과 가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요한바로 2세 교황님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가장 그 긴급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그 이 사목 헌장도 긴급하게 과제의 첫 번째 2부의 1장이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세계와 혼인과 가정, 혼인과 가정의 신빙성, 부부애, 혼인의 열매, 부부애와 생명의 존엄성, 혼인과 가정의 행복을 도모해야 할 만민의 의무, 왜 이런 게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 당시에 80년대죠. 요한바로 2세께서 초반일 거예요. 그 70년대 말 이때 이제 교황 요한바로 2세에 의해서 마트리모니움 파밀리아라고 해서 혼인과 가정대학을 로마에 설립했고, 거기에 지금 우리 한국 사제 수도자들이 많이 가서 공부를 해오셨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 대전카톨릭대학교, 제가 대전카톨릭대학교 책임으로 있을 때 혼인과 가정대학 그 원장도 제가 초대 원장도 시작을 하면서 몇 년 지속이 됐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혼인과 가정대학의 이 기능도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은 운동이 많이 있는 건 좋은데 연구기관이 참 필요하거든요. 연구기관 전문 연구기관. 그런 법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 카리스마인 예수의 신부님들, 또 우리 많은 수도원들에서 이런 역할들이 좀 진행이 되면 참 좋겠는데, 또 그것도 한국 현실을 통해서 볼 때는 또 교구의 이런 벽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점들에서 교회 책임 있는 이런 그 분들께서 서로 윈윈 하셔서 전문적 연구기관과 학교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지금까지 많은 애를 쓴 건 사실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지금 이러한 차원에서
공동성 증진을 위해서 가정 형성과 교육, 특히 교육에 대한 것, 노동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존경에 대한 것, 적절한 정보, 또 자기 양심의 바른 규범과 행동, 사생활 보호와 권리, 종교 문제의 자유와 권리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인간 존중은 무엇인가? 인간 존중이라는 것은 버림받은 노인, 천대받는 외국인 노동자, 피난민, 불법적 결합으로 태어나 자기죄 없이 부당하게 고통받는 어린이에게 이웃이 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 집단살, 학살, 낙태, 안락사, 고의적 자살과 같이 생명을 거스르는 행위, 지체장애, 육체와 정신을 해치는 고문, 심리적 억압과 같이 인간의 온전함에 저해하는 모든 폭력, 인간 이하의 생활 조건, 불법 감금, 추방, 노예화, 매매춘, 부녀자와 연소자, 인신매매, 이런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노동자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취급하는 굴욕적 노동 조건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요거 대략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땀 한 땀은 여러분들이 이 공의의 문헌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사목 헌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한인성당도 올해가 설립 45주년인데요. 우리 본당은요, 복음화 역량이 대단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본당이에요. 복음화 역량과 사회 증진, 사회 복음화 역량.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복음화가 있고, 신앙 복음화가 있고요. 교회 복음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복음화가 있어요. 신앙 복음화는 나의 신앙을 더 복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매일 말씀 강론이라든가 쭉 들으세요. 좋아요. 그리고 교회 복음화는 2차 받은 공의의 문헌 연구하는 거예요. 교회 복음화. 따라서 내 개인이 복음화되는 것이 신앙 복음화고요. 교회가 복음화되는 것이 교회 복음화고요. 사회가 복음화되는 것이 사회 복음화예요. 사회 복음화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이런 분야에 해당되는 것, 우리 본당은 너무 큰 본당이고 복음화 역량으로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 이 신학개론 대강좌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 많은 단체들과 사목 봉사자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야에 우리가 정말 투신해서, 그래서 교회 봉사를 참으로 원하시는 분들은요, 활동도 좀 중요하지만 활동은 그 다음에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2차 받은 공의의 이 강의를 좀 계속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시간이 없다면 이 마지막 강의 한 시간만큼이라도 들으셔서 사회복음화 역량을 우리 본당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도구로 쓰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 거기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드니 대교구 장이신 안토니 피셔 대주교님께서 세계적인 생명 윤리학자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 안락사에 대한 이 주교님의 아주 막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어요. NSW주에서 안락사를 입법화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물론 있었고 지금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안토니오 피셔 대주교님이 강력하게 막고 있는 거고 이건 주교님이 막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막아야 된다는 차원이죠. 어디 노인이 정말 물론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해야겠죠. 죽음의 연장이냐 생명의 보존이냐. 죽음의 연장은 아니죠. 그건 스스로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더 이상 나는 연명치료 필요 없다. 본인이 선택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고통스럽다고 하는 의학적 결정이라든가 본인이 찾기 힘들어서 제발 좀 죽여달라고, 아니, 그 생명을 마감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에우타나시아라고 그러죠. 이 안락사는 인간 생명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느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생명 문제에 대한 것, 낙태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 존엄성 훼손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우리 본당에 정말 그 사회복음화 역량이 뛰어난 것이 뭐냐. 사회복음화,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해외 선교에 선교사를 돕는 거. 사회복지는 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홈리스 돕는 거요. 그리고 레퓨지 돕는 거. 피난민, 난민 돕는 거. 그렇죠? 그리고 독거 노인, 어려운 노인 돕는 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본당이,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도 코로나가 즉시 시작했을 때 우리가 키트 만들어서 막 나눠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기금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지 모르게 나눠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전문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구역장 반장님들은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사회복지 분야의 나눔이라는 것은 전문화되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전문 봉사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크게 단체에서 한국에서 이제 잘 되고 있는 것이 기도의 단체로서는 레지오 마리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기도해 주고 또 관심 있어 주고 하는 것도 있죠. 다음에 이런 사회복지 분야의 어려움을 이렇게 그 도와주는 단체가 빈첸시오 아 바울로 회예요. 물질적 어려움, 그다음에 그 병적인 어려움, 그렇죠? 고통스러운 거 다 찾아가서 해주세요. 시드니 대교구도 마찬가지. 빈첸시오 아 바울로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이런 사회사복 분야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봉사 단체의 어떤 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인간 활동의 뿌리가 어디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 사목헌장이 말하는 인간 활동의 뿌리는 즉 사목헌장이 말하고 있는 인간 활동은 어디에 뿌리를 두나 인간 활동은 넓은 형제에 계속 나와 형제에 형제에 따라서 여러분 일보다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사목위원들도요. 뭐 일을 막 잘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열심히 최선은 다하지만 잘 안 되더라도 또 다음 기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옛날에 이제 시험 성적 때문에 실망 그런 거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애가 더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같이 일을 하기 위해 서로 돕는 이런 형제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요. 차선 냈으면 괜찮습니다. 결과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형제가 첫 번째, 그러면 인간다운 질서를 위한 행동과 기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형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인간다운 질서를 위한 행동,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 활동 규범은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참 행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활동은 파스카 신비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완성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대 무신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사목헌장이 말하는 인간 활동의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인간 활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희망, 그분의 어떤 그 파스카 체험에 뿌리를 두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죄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겪은 예수님처럼 사랑의 세계명으로 보편적 형제를 이루고 중대한 일과 일상생활에서 이 사랑을 힘써 실천한다는 것이죠. 보편 형제를 이루기 위해서 중대한 일과 일상생활 아까 뭘까요? 보편적 형제의 중대한 일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선 증진 네, 쭉 나와 있잖아요. 인간 존중에 대해서 인간 존중과 공동성 증진에 대한 이 두 가지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시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랑을 버리고 지상의 모든 힘을 인간 생활로 끌어들여 인류가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이 되도록 돕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 세계에서 교회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회 임무. 교회는요, 자선 사업, 가난한 사람을 위한 봉사 활동, 그리고 일치 증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일치 증진은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비난 중지, 그리고 민폐 중지, 민폐 중지, 비난 중지, 판단 중지.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 이런 형제를 통해서 자선 사업, 가난한 사람을 도한 봉사 활동입니다. 교회는 인간과 가정의 기본 권리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어떤 체제에서든 사람의 행복에 봉사하면서 발전합니다. 평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로 빛을 받아서 교도권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마음에 새겨서 자기 고유한 역할을 수락합니다. 그런 역량이 우리 본당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주교는 사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평신도의 모든 활동에 복음의 빛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사목자는 저 같은 사람이죠. 사목자들은 세상에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힘과 진리를 판단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복음 말씀하고 있고 신학개론 대강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관계 증진, 그렇죠? 영적 식별에 대한 부분들, 교회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 가톨릭 교회 교리, 이거 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수도자와 형신도와 더불어서 자신의 삶과 언어로 나아가서 자신의 현존만으로도 현대 세계에 절실히 필요한 덕행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저는 이 본당에 와서 이 밑에 받은 공의의 정신과 복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 사목 지침을 제가 작년에 작성을 하고 1년 동안 또 작성하고 또 1년 동안 정리해 보면서 2022년도에 새롭게 완성된 것을 발표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한인성당의 사목지침, 바로 이차바당 공의의 문헌과 복음을 토대로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102강까지 오게 된 모든 힘은 하느님과 여러분 성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계속 이 신학기론 대강좌가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돕는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의 발전과 영적인 가치, 특히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지구를 살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